자, 반갑습니다. 제 84입니다. 제 84에 이제 뭐냐면 제 8장 매트릭스 구조 해석입니다. 8장 매트릭스 구조 해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사실 이거는 행렬입니다. 행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거 하나씩 풀면서 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의 문제고. 자, 그림과 같은 구조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체 강성 매트릭스를 구해라. 그 다음에 절전 변이 D2X, D3X. 그 다음 부재력 F1과 F2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전체 강성 매트릭스 K를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1번, 2번입니다. 자, 이 구조에 있어서 F1 X가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에 변이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가 D2X가 생길 것이며 여기에는 F2X 다시가 생길 겁니다. 즉 여기서 따라서 F2X'는 강성 K1이죠. K1의 D2X가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FX가 0이다. 힘의 평형 조건을 구해보면 자 시그마 FX는 F1X 더하기 F2X'는 0이다. 이 식이 나오죠. 즉 F1X는 마이너스 F2X'가 나오고 즉 이것은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1D2X가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부재 똑같습니다. 이제 2번 부재입니다. 여기에 K2가 있으면 자, 여기에 F2X2'가 이 2번, 3번 부재에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에 변이가 줄어들겠죠. 이거를 D2X라고 여기는 늘어나겠죠. D3X라고 하면 하나의 힘이 F3X가 됩니다. 3X. 자, 따라서 F3X는 K2 여기만큼 여기 줄어들 늘어나고 줄어들죠. 자, D3X-D2X입니다. 또한 시그마 FX는 제로.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그러면 F3X 플러스 F2X2'는 0. 따라서 F2X-2'는 마이너스 F3X는 마이너스 K2 D3 마이너스 D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강성 부제입니다. 먼저 D1과 1번, 2번 부제에 대해서 이식이 이루어졌고요. 2번, 3번 부제에서도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전체 강성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F2X는 F2X 다시 플러스 F2X2 다시입니다. 즉, F2 다시는 K1 DEX 마이너스 K2 D3X 마이너스 D2X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K1 더하기 K2 D2X가 되고 마이너스 K2 D3X가 됩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거 F1X는 마이너스 K1 D2X가 되고요. F3X는 K2 D3X 마이너스 D2X. 자, 이거를 풀면 F1X, F2X, F3X는 행렬이죠. 자, F1X는 K1. 자, D2X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K1이죠. 0. D3X. F3X 마이너스. 자, F2X는 K1 더하기 K2고요. D3X는 마이너스 K2가 됩니다. 자, F3X는 마이너스 K2가 되고, 3X는 K2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강성 K는 매트릭스는 마이너스 K1 0 K1 더하기 K2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K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강성 매트릭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강성 매트릭스 K로 구했고요. 두 번째 절전변입니다. 즉 절전변이는 역수입니다. 따라서 D2X, D3X는 마이너스 K1 0,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K2. 이게 역순이 되고요. F1X, F2X, F3X가 됩니다. 자, 부재력을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제래요. 자, 1번, 2번에 대한 부제입니다. 그러면 F1X는 자, 1번 부제, 1번, 2번 부제. 자, 이거예요. 1번, 2번 부제를 그냥 그대로 이었으면 자, F2-X까지 나왔죠? 봅시다. F1X는 마이너스 K1 D2X고요. 그 다음에 F2X 다시는 K1 D2X죠.
따라서 F1X, F2-X는 마이너스 K1, K1, 그 다음에 D2X. 따라서 외력이 모두 우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부재력 F1번은 K1D2X 인장이 됩니다. 2번, 3번 부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번, 3번 부재는 두 개가 들어오죠. F2X 다시 맞죠? 그 다음에 F3X 즉 F3X는 K2 마이너스 D2X D3X고요. F2X 다시 2 다시는 마이너스 K2 D3X 마이너스 D2X. 따라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F2X 2 다시 F3X는 2X 다시는 자, 이게 다양수면 K2가 되고요. K2 D2X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2 D3X F3X는 마이너스 K2 그 다음에 이 부분은 K2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 또한 외력이 모두 우측으로 작용한다면 부재력 F2는 K2의 D3X 마이너스 D2X 인장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트리스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체 강성 매트리스에 있어서 이 수평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지면 하나의 전체 강성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절전 면에는 역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부재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14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 오전 6시. 자, 안병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